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아파트 단지 한쪽 구석에서 파이프를 하차할 겁니다. 여기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조용하고 좋네요. 화물차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갖고 자리를 잡고 화물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15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짐이 까대기 짐에다가 위에다가 파이프를 얹어놨기 때문에 지게발을 꽂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파이프마다 이렇게 끈이 매달려 있어갖고 이 끈을 들어주면 되죠. 여기 훨씬 작업하기는 간단합니다. 물론 뭐 이걸 한 번에 다 뜰 수 있는 무게이긴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떠서 내려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렇게 물건을 끈에 걸어서 내릴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끈이 어느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물론 어느 정도 안전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그래도 끈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어디 딱 걸린다거나 힘을 많이 받게 되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게발이 모서리가 되게 날카로워요. 이제 지게발 꽂고 들어가서 땡길 때는 이게 칼처럼 이런 끈 같은 거를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게발 모서리가 날카롭다는 거는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톰백 자루 내릴 때 보면은 가끔 그 자루 그 끊어지죠. 끈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게발 들어갈 때 그 톰백 자루 끈이 조금 손상이 되는 거죠. 날카로움에 의해서. 거기다가 그 무게가 그걸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끈 같은 경우는 무게를 지탱 못하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어? 그래서 요즘 이 파이프를 이렇게 끈에 많이 매달아서 내리는데 이 끈이 도대체 얼마나 지탱하는지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어떻게 찾아볼 방법은 없네요. 가끔가다 이제 조금 무겁게 많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파이프 같은 거 내릴 때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파이프에 끈 매달아 내릴 때 아직까지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버텨줄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끈이 뭐 1톤을 버틴다든지 2톤을 버틴다든지 그런 걸 확실히 알면은 조금 더 마음 편히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니까 항상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일단은 최대한 낮게 깔아서 운반을 해줘야 돼요. 최대한 낮게 깔고 최대한 근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들고 하여튼 많이 이동할수록 더 위험은 커지겠죠. 이거 줄이 터지더라도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랑 낮은 곳 뭐 5cm, 10cm에서 떨어지는 거랑 그 충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운반할 때는 가장 낮게 깔고 운반해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파이프 다발이 작을 때는 이 무게중심이 조금 안 맞더라도 옆에 잡아주는 사람이 조정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이게 무게가 무거운 파이프라면은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어가 불가능한 거죠. 이제 후반부에 마지막 거 내리면서 그거 비슷한 영상이 한번 나옵니다. 저 끈에 대한 그 재원을 좀 알고 싶어요. 저기 도대체 진짜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끈인지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저 줄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파이프 내릴 때는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줄만 튼튼하다면은 진짜 별로 어렵지 않은 작업이죠. 신경 많이 쓸 필요도 없고요. 근데 짐이 이거 상차할 때긴 파이프를 밑에 깔고 저 작은 파이프들을 위에다 얹었으면은 지게차를 한 방에 딱 내려버리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운반할 때는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작은 파이프들 밑에 깔고 위에 긴 파이프를 눌러줘 버리니까 운반 시에는 그게 이제 안전하긴 할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끈에다 매달아서 내리면은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지게차가 밑을 떴다면은 회전하기 위해서는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줄에서 한 줄로 매달아 내릴 때는 옆에 사람들이 그 방향 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데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 이제 저 바만, 저 줄만 튼튼하다면은 정말 좋은 작업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 한쪽 발 작업할 때는 저 오른발로 작업하고 있으면 왼발이 흉기입니다. 흉기. 이 흉기가 항상 누구든지 근처에 사람이 오면 저걸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쪽 발만 보면 안 되고 왼쪽 발도 봐야 돼요. 이제 거의 끝이 다 돼가네요. 근데 이제 파이프 다발이 조금 무거워지니까 약간 이제 밑에 사람이 조정해 주기가 좀 힘들어졌죠. 이런 건 수평이 진짜 잘 맞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실제 속도예요. 이 정도로 천천히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보다 조금 더 속도를 올릴 수 있지만 뭐 올리나 안 올리나 뭐큰 차이가 없어요. 아,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파이프를 같이 하는데요. 이게 좀 다발이 좀 크게 묶여 있어요. 약간 불안했었는데 역시나입니다. 이맨 끝에 파이프다 보니까 발끝에 줄이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걸린 상태로 조금 살짝 이제 당겨서 끄집어낸 다음에 발을 조금 더 넣어주는 거죠. 이번 파이프는 양이 좀 많아요. 거기다가 들어봤는데 센터가 조금 안 맞는 거죠. 왼쪽이 약간 쏠려 있어요. 그때 이제 오른쪽은 눌러주면 되는데 이제 사람이 없었어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다시 이제 약간 저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은 파이프가 왼쪽으로 쾅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세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 파이프가 왼쪽으로 쏠려 버리는 거예요. 이때 쏠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위에 있는 파이프가 밴딩과 안돼 있으면은 위에 몇 개가 왼쪽으로 미끄러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잡아주던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바닥에 살짝 내려놓고 위에 밀려 내려간 파이프를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더 투입되었고 오른쪽을 살짝 눌러주면은 그때 이동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약간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파이프 다발이 왼쪽으로 기울면서 그 위에 있는 파이프가 미끄러지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다치거나 얼굴 같은데 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파이프가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내려서 수평을 맞았으면은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줄 끊어짐을 대비해서요. 이렇듯이 평화로워 보여도 항상 이 지게차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긴장 백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그래도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죠? 예, 맞습니다. 간단한 작업입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계좌번호 알고.